KDN의 미래 비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우리 직원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 KDN 비전 토크. 오늘은 2019년도 KDN 발명왕에 선정된 개통ICT 연구팀 이지훈 과장과 사내벤처 K몬스터의 이란 차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다수의 특허 출원과 등록, 기술 이전 등에 관한 성과로 발명왕에 선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게 되셨나요? 신규 제품에 대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소유권, 기술 침해 등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국가 R&D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제품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최초 출원하게 되었고 시범 사업 등을 통하여 제품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소유처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적용했던 기술들이 좀 더 많은 특허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워낙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왠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허 취득에 대한 노하우라고 하면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은 행동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변을 보면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특허가 될까? 구체화는 어떻게 시키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몇 년만 지나면 과거의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생각을 먼저 글로 정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화시킨다면 좋은 특허와 발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는 기술 특허뿐 아니라 전략적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특허 괴물, 특허 경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퀄컴, 구글, 아마존 등 해외 메이저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전력 ICT 분야 미래의 기술 선도와 신사업 창출을 위해 지금부터 전략적인 특허 출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회사의 생존과 발전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특허 기술을 선점하여 미래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차장님. 이번에 이 전력설비 증강현실 제공 시스템으로 발명왕에 선정이 되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전력설비 증강현실 제공 시스템은 한전의 GIS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증강현실 시스템을 적용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시스템은 한전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태블릿들이 있던데 이거는 뭐 어디 사용하는 건가요? 증강현실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우선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 기기 그리고 웨어러블 장비들이 있는데 우선 저희는 스마트 기기 중에 태블릿 PC를 적용해서 이번에 증강현실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배경을 보면 이제 다수의 직원분들이 좀 낯설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사내벤처 K몬스터의 사무실이에요. 네. 사내벤처를 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질문드릴게요. 제가 사업소에서 유지보수 사업을 하다가 우선 한전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다가 증강현실 시스템을 보완하게 되었고 사내벤처 제도가 저희가 시작하면서 저희가 1호로 선정이 돼서 아주 좋은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K몬스터라는 명칭을 명명했는데 K몬스터는 K자가 KDN도 될 수 있고 크게 봐서는 캡코, 더 크게 봐서는 코리아에서 최고로 가겠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K몬스터 향후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기존에 저희 사내벤처에서 한전에 치중하던 사업을 우선은 조금 보류를 두고 지금 현재는 지자체 그리고 해외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청,
군산시청 그리고 충남도청 대상으로 지금 사업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전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지자체와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